안녕하세요, 박재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라가 통일 직전 당나라와 전투를 했었던 매소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연천이고요. 이곳에 매소성 전투의 유력한 후보지인 대전리 산성이 있는 곳이고요. 삼국 시기 임진강과 한탄강을 사이로 해서 신라 진흥왕 시절 고구려의 남하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리 산성에 도착했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뭔가 공사를 짓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자재들이 많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지도를 보시면 동서남북면으로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어 한번 삥 둘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네이버 지도를 보고 뭐 어떤 유적지를 찾아가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여기 대전리 산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와서 주민들한테 물어서 헤매다가 잘 찾아왔는데 네이버 지도에도 네, 이곳이 등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벽을 설명하는 표지판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거의 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뭐 돌무더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벽이었나 싶을 정도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돌이 조금 쌓아져 있는데 그물이 덮여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도 이제 살짝 남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뭐 1500년 이상이 지났으니 남아있을 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양주의 대모산성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 양주의 대모산성과 이곳 연천의 대전리 산성이 매소성 전투의 유력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벽의 흔적을 또 찾았습니다.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 정도면 거의 숨은 성벽 찾기고요. 와, 이곳이 위치하는 데가 남쪽 성벽인데 남쪽 성벽의 일부인 것 같고요. 산성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앞에 보이시는 강이 한탄강이고요. 전경이 매우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방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전쟁할 때도 이렇게 은폐은폐하는 곳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요. 와, 여기 벙커도 있습니다. 이거 산성 보러 왔다가 군대가 더 생각나네요. 마침 지금 옷도 군복 같은데 입고 오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딴짓 그만하고 다른 쪽 성벽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살짝 요 정도가 약간 성벽의 흔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옆에 이렇게 살짝 쌓아 있는 돌이 뭔가 성벽의 흔적인 것 같네요. 이 나당 전쟁은 처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킨 뒤 이제 삼국 통일을 하려는 찰나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참 이게 인간의 욕심이 참 끝이 없죠. 그렇게 신라를 치게 되고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만약에 신라가 당나라한테 패배를 했으면 이곳 한반도가 다 당나라의 손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곳 매소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되고 당나라는 물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라가 당나라군에게 계속 패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라가 전쟁의 전황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전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 있었던 매소성 전투와 그리고 금강하구에서 해전을 펼쳤던 기벌포 전투,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우고 있는데, 675년에 당나라 20만 대군을 물리쳤던 전투, 매소성 전투,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나라는 20만 대군과 신라는 3만 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록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대군과 싸운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곳은 대전리산성 서벽이고요, 석성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기 서벽 표지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앞이 뚫린 곳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 석성 사이로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여기가 입구로 추정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박혀있는 돌들이고요. 이 매소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김유신의 아들인 김원술이 이 매소성 전투에 참전한 걸로 나오는데, 이 나당 전투 초반에 있었던 전투 중에 성문 전투라고 있는데, 여기서 김유신의 아들인 김원술이 이곳에서 싸우다 대패하게 되고 혼자 살아오게 되는데요, 그 모습에 극대노한 김유신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임금이었던 문무왕이 극도로 말릴 정도로 그렇게 극대노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 처형하려는, 아 참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처형은 안 되고 김유신의 가문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후에 김원술이 또 이곳 그냥 일반 장수로서 매서성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곳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김유신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둔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김유신 형님 참 너무했네요. 그래도 한 번은 크게 이겼잖아요. 아까 보시던 서벽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북벽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벽과 북벽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고 그나마 남쪽의 성벽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뭔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다 묻혀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 오시면 이게 산성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당나라 20만 대군을 물리친 곳인데 조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매소성 전투 때 당나라 기병들이 매우 많이 죽어서 말도 많이 죽었다고 해서 말무덤이 있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성벽도 제대로 못 찾겠는데 말무덤은 더 못 찾을 것 같네요. 오늘 나당전쟁의 유력한 후보지인 대전리산성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